구약성경 1127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친을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동안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예언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은 화약고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늘그 분쟁이 있고 그곳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화약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로 이제 분쟁을 많이 하고 전쟁이 자주 있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위에 그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번 멸망당했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끈기 있게 살아남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대로 물러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괴롭히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로마에서 군인들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반란군들을 계속해서 진압하고 여러 번 걸쳐서 진압을 했는데, AD 135년 마지막으로 유대 반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압을 했습니다. 로마가 진압을 하고 나서 이게 귀찮은 거예요. 하도 이제 뭐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 뭐 어떤 그런 생각, 그 이름조차 없애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곳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팔레스티나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 지역,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팔레스티나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늘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인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나 뭐 유대나 유다나 이런 이름으로 이름 짓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름조차도 팔레스티나라고 로마인들이 지어주면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티나의 영어식 이름이 팔레스타인,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로마 시대 이후로 300년경까지는 기독교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아랍계 그 오스만 제국
비롯한 그런 아랍계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쪽을 지배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이슬람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이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앙과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그 나라를 되찾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나라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힘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벨푸어 선언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유대민족 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대신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1차 대전 당시에 영국에 전쟁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영국은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러시아를 등지해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고 특히 이제 2차 대전 중에는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해서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것과 또한 유엔이라든지 미국과 서방 세력의 힘을 입어서 그곳에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곳에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뭐,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게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나라를 건설해서 한 2000년 정도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이니까 너네 비키라고 하면서 자기네를 따고 들어와가지고 안방을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나라로서의 이름조차도 이제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국제적인 그런 뭐 미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원통하겠습니까?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자기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분쟁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땅을 다 내주고서 어디 지금 살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서쪽 해안, 서남쪽 해안에 그쪽이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그쪽하고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으로 보면은 서안 지구가 있는데 그두 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두 지역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따로따로 독립되어서 이제 가자 지구는 하마스의 칼레드 마샬 수반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안 지구는 파타당의 마무스 암마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지역을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한 것 때문에 서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이제 블레셋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 블레셋은 학자들은 갑돌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갑돌을 어디로 보느냐도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크레타 섬, 그 성경에 보면 그레데라고도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섬인데
크레타 섬 출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정착할 무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끌어서 이제 그 정착할 무렵에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해쪽 속을 무너뜨리고 서해 연안에 정착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다롯, 에그론 이렇게 다섯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그 왕들이 그 도시의 이제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합체를 이룬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연합국인데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나라죠. 그래서 가사와 아스돗에는 다곤 신전 그것이 있었고 아스글론과 벳산에는 아스더로 신전이 있었고 에글론에는 바알세부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 바벨론이 늘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은 볼수 있습니다. 그때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한번 얻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고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뒀다가 나중에 다곤 신전이 뭐 넘어져 버리고 이런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 읽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다윗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소년기에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골리앗 그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가 엄청나게 큰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늘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물결이 그래서 거대한 파도, 거대한 그 해일과 같은 것 이것이 막 넘어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이렇게 넘어오던 건 그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건데 물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건 우리는 이제 쓰나미를 최근에 겪었잖아요. 일본이라든지 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그 파도 해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 쓰나미로 인해서 4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인도네시아 주변에 있던 그런 많은 국가들에서 28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나미 물결이 거대한 물결이 넘어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지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집도 떠내려가 버리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건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벨론에 이렇게 쓰나미와 같은 그런 민족들이 군대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지. 바벨론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북방 민족 바로 바벨론의 그 군대 앞에서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사하고 아스글론은 그 바벨론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주요 도시이죠. 근데 가사가 삭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블레셋에 일어나게 됐느냐. 가사와 아스글론 사람들이 머리를 베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바벨론 그 군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한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지 도와줄 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도와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 이웃에 있는 드로아 시돈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와 블레셋이 아주 밀접한 관계, 서로 이제 동맹 관계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 나라들이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드로아 시돈이 먼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바로 이렇게 블레셋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오늘날 그 이름이 남아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멸하여 버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블레셋 민족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블레셋 민족은 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곤 신전이 있었고 아스글론 신전이 그러니까 아스다로 신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알세부 신전이 있었고 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대시했던 그 나라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 그다음에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수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네가 비방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렇게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라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은 잘 되는 것 같고 늘 힘을 쓰는 것 같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37편에 악인은 풀과 같이 베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이 한 며칠 만에 쑥 자라잖아요. 몇 미터까지 자라기도 하는 그런 풀들도 있는데 보면은 그걸 보면은 뭐 정말 계속해서 자랄 것 같고 온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이 그렇게 자라지만 하루아침에 베면은 시들어 버리는 게 바로 풀이잖아요. 악인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블레셋과 같이 블레셋이 망한 것 같이 악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자기 힘만 믿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베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마음 고운데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 하나님에 대해서 늘 적대시하고 또한 우상을 섬겼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며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힘과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풀과 같이 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팡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말 사역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성과 영적 감동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